안녕하십니까.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절단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 드릴까 해요. 절단석. 이제 이 과장이 앞에서 절단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절단석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과연 절단속에 적혀 있는 이 자그마한 문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마크들이 박혀 있거든요. 전 세계 시장에 1년에 지금 수요가 되는 양이 조단위가 넘습니다. 금액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 그만큼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사고도 정말로 많이 일어나요. 이게 지금 앞에 지금 절단석이 많은데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이 작은 날일지라도 사용을 하다가 조금만 부주의를 하게 되면은 금방 사고가 나는 게 또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많은 절단석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안전한 왜냐하면은 이제 모든 공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깊게 절단석에 적혀 있는 모든 마크들의 의미라든가 절단석을 고를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절단석을 같이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절단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 과장이 설명을 드려볼 텐데 첫 번째가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절단석을 보시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마크가. 그렇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마크이기 때문에 이 과장이 첫 번째로 확인해 주시길 바라는 마크는 바로 ANSI나 EN이라고 적혀있는 마크입니다. 첫 번째 ANSI 마크와 EN 마크는 둘 중에 하나가 적혀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ANSI 마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절단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절단석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냐면은 이제 이 절단석을 만들어서 팔면은 굉장히 수요가 많다 보니까 돈이 된다, 일명. 돈이 되다 보니까 너도나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절단석을. 그래서 무분별하게 어떠한 검증이나 어떠한 뭐 평가 없이 만들어서 판매가 되고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절단석으로 무언가를 자르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절단석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 파편이 뭐 눈에 맞아서 실명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지난 수세기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인 미국이 ANSI라는 절단석 안전 규정이라는 걸 먼저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ANSI 마크가 없으면 EN 마크가 있을 확률이 또 굉장히 높아요. EN 마크, EN12413이라는 마크가 굉장히 있을 확률이 높은데 EN12413이라는 마크는 절단석 안전 규정이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은데 미국에서 이 ANSI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처음 만들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규정의 어떤 이 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만들었는 게 유럽에서 EN12413이라는 절단석 안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EN12413이라는 안전 규정을 이제 유럽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기존에 미국에서 만들었는 규정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EN12413이든 ANSI라든 이 두 가지 마크가 있어야지만 유통이 된다라는 어떤 규정이 생긴 거예요. 미국과 유럽에서 EN12413 같은 경우 어떤 이제 테스트를 거쳐야지만 그 마크를 받을 수 있냐면은 이제 상세하게 굉장히 많은 이 규정이 있어요. EN413이라는 그 규정 속에는. 근데 큰 덩어리로 봤을 때 첫 번째는 내구성 실험이에요. 내구성. 이 절단석을 만들어냈을 때 이 내구성이 예를 들면 이렇게 떨어뜨렸는데도 깨질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첫 번째는 내구성. 그리고 뭐 측면으로 뭔가가 부딪혔을 때 깨지지 않느냐. 어느 정도의 측면에서 힘이 닿더라도 깨지는 시점이 어느 정도 힘은 버틸 수 있느냐. 이런 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굉장히 강한 충격을 받으면 이게 깨질 수는 있거든요. 어느 적정의 힘 이상을 받게 되면 그렇게 깨지더라도 우리가 흔히 차를 타고 다니지만 차 앞유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깨졌을 때 파편이 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엄청난 강력한 본드가 같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차 앞유리는 깨지더라도 파편이 튀지 않는 게 대부분인데 이 절단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EN12413이라는 규정 속에는 혹시나 어느 정도 이상의 힘이 가해져서 깨어지더라도
파편이 튀기보다는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붙어있게 그대로 남아있도록 해주는 이런 통과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확인해야 될 사항이 ANSI와 EN1143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54마크입니다. 54마크. 자, 이 54마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절단석을 만드는 공장이 주기적으로 모든 철장 점검을 받는다는 게 인증이 되었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절단석을 만들 때 뭐 적절하게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본드와 어느 정도의 자재가 들어가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절단석으로 작업을 했을 때 유독가스라든가 이런 게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 유독가스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정 수준 이하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항상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절단석이 뭐 불량이 생겼을 때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추적이 가능하냐면 54마크가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다시 백으로 돌아와서 지금 제가 소비자잖아요. 근데 절단석을 쓰다가 불량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 절단석 54마크가 박혀있는 절단석에 한해서만 이 절단석이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서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추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이 과장이 두 번째 중요한 54마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번째 말씀드린 ANSI 그리고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만들었는 EN12413 그리고 세 번째 54마크까지 이 세 가지 마크는 정말로 안전성과 직결되어 있는 마크다 보니까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이 마크가 꼭 박혀있는 절단석을 고르시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왜냐하면 이만큼 까다로운 심사와 평가를 다 받았다라는 마크이기 때문에 이 마크가 절단석에 박히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마크가 꼭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안전한 절단석을 쓸 수 있는 첫 번째 첫 걸음입니다. 첫 걸음.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54마크도 없고 EN마크도 없고 ANSI마크도 없는데 절단석 쓰고 있는데 너무 괜찮다. 가격도 싸고 너무 괜찮다. 예, 그러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나도 절단석의 종류가 정말로 많다 보니까 뭐가 진짜 좋다. 나한테 맞는 절단석을 찾으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절단석을 혹시라도 쓰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유독가스를 많이 마시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장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확하게 안정성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꼭 이렇게 ANSI, EN12413, 그리고 54마크 요 세 가지 중에 요 세 가지의 마크가 박혀있는 제품을 쓰시기를 이 과장이 권합니다. 이제 이 세 번째부터 설명을 드릴 것은 모든 절단석에 웬만하면 공통적으로 있는 숫자라든가 마크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RPM입니다. 이게 주의사항이 있다면 절단석에 적힌 RPM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절단석을 장착해서 쓰시려는 그라인더의 RPM보다 높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절단석에 혹시나 11,000이 적혀 있는데 그라인더를 12,000의 RPM이 나오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게 된다면 12,000의 RPM을 못 버틸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절단석에 요 가운데 홈이 있죠. 홈이 있는 옆을 보면은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2018 10월 요렇게 적혀 있거든요. 자,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유통기한입니다. 절단석의 유통기한.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격이 저렴한 절단석이면 절단석일수록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고요. 왜냐하면은 유통기한을 표기한다라는 것도 이 지금 절단석 회사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안고 이렇게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거거든요. 이 기간까지 팔지를 못하면 폐기를 해야 돼요. 이 절단석 회사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뻥그라니 각인으로 철에다가 각인을 해놨기 때문에 지울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유통기한의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만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절단석이 만약에 공장에서 오늘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보통 오늘 생성된 날짜로부터 3년을 유통기한으로 줍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정이죠. 그래서 3년이라는 유통기한을 주는데
이 3년이 넘게 되면은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수분이나 공기가 또 계속 닿다 보면은 이 절단석이라는 거는 본드가 다 붙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다 보니까 산화돼서 좀 녹이 슬어서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유통기한은 지켜서 사용을 하시길 권하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좀 편할 것 같으니까 여기 보시면 뭐 125 곱하기 1.2 곱하기 16mm 그리고 뭐 다른 절단석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105 곱하기 1 곱하기 16mm 이런 식으로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미리라고 적혀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 과정에 설명드릴게요. 다 동일하거든요. 자, 첫 번째 105는 이 지름을 말해요. 외경. 이 절단석의 지름을 말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오는 숫자는 두께입니다. 씬. 두께. 이 두께의 미리. 그러니까 모든 표기가 다 미리거든요. 105mm, 두께는 1mm,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이 16mm는 안에 내경의 지름을 말해줘요. 내경의 지름. 혹시나 이제 유통되고 있는 날들이 대부분 16mm지만 또 16mm가 아닌 것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은 내경이 가장 중요해요. 내경. 요 세 가지 숫자 중에서 그나마 가장 중요한 걸 따지라면 내경이고요. 그리고 외경은 지금 내가 가진 그라인더가 4인치면 100에서 105mm, 뭐 5인치면 125mm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가진 그라인더에 맞게끔 구매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 거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보시면 또 뭐 A46U9BF 이 마지막이 영어 BF로 끝나기 위한 이런 문구가 또 있어요. 자, 이제 이 문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은 내용이 숨어있기 때문에 이 과장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진짜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절단석의 거의 100%가 그냥 평면입니다. 굴곡이 져 있진 않을 거예요. 보통 이제 옵셋, 연마하는 옵셋 같은 경우는 T42 이런 식으로 각이 져 있지만 지금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절단석은 41로 평면입니다. 이거는 평면이냐 굴곡이 졌냐 이 절단석의 형태를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는 숫자, 그 다음에는 영어가 보통 오는데 A는 재료의 종류입니다. 재료의 종류인데 알루미늄 옥시드라는 재료로 이 절단석이 만들어졌다는 뜻이고요. 지금 절단석의 시장을 봤을 때 대부분 A로 시작하는 게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재료예요. 절단석을 만들기 위한 재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올 수 있는 숫자가 16부터 220까지 올 수가 있어요. 16부터 220. 자, 예를 들면 여기 디월트 절단석을 보시면 A60T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링스포 절단석 같은 경우는 A46T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피셔 절단석 같은 경우는 A466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피어드 절단석 같은 경우는 A60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으로 오는 이 영어, 대부분 T일 확률이 높은데, 뭐, T가 올 수도 있고, Fission 아까 전에 U였거든요, U. U가 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절단석의 단단한 정도, 경도를 가르쳐 주는 영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숫자가 옵니다. 영어 다음에 오는 숫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3까지는 그 입자들의 밀도가 굉장히 촘촘하다. 그리고 4부터 7까지는 보통이다. 그리고 8부터 14까지는 좀 입자들의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루어져 있는 정도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는 이제 보통 BF로 끝납니다. 절단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BF로 끝나는데 이거는 이제 본드를 어떤 본드를 썼냐
어떤 본드로 붙였냐, 아니면 어떻게 붙였냐라는 의미인데, 이 BF 같은 경우는 패널 수지를 뜻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절단석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또 패널 수지다 보니까 패널 수지로 본드를 했다, 붙였다, 이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숫자와 영화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든 절단석에 보면은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그림. 이번에는 그림. 마지막으로 그림인데, 그림은 이 과장이 또 하나씩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가장 많은 게, 그라인더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기울어져 있고, X라고, 안 된다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절단석은 무조건 자를 때 90도 수직으로 이렇게 잘라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혹시나 각도를 주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직으로 잘라라.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사람이 안경을 쓰고 있는 마크인데, 요 마크 같은 경우는 보안경을 꼭 사용하고 작업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보시면 마스크를 끼고 있거든요. 절단석을 사용하다 보면은 분명히 유독가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먼지나 유독가스를 막기 위해서 꼭 마스크를 착용해라. 그리고 네 번째, 이 장갑 모양은 말 그대로 이제 장갑을 끼고 사용을 해라라고 돼 있는데, 이 장갑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실밥이 없는 장갑입니다. 전제가 실밥이 튀어나오지 않는 장갑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이 과장이 말해드린 걸 보시면 어떠한 절단석을 마주치시더라도 나름 해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에게 적합한 절단석을 찾는데 용이하실 거거든요, 분명히. 이 과장이 이제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시장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규정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안정에 대한 이 정도의 규정을 받아야지만 절단석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엄격한 규정이 없는데,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을 봤을 때 이런 규정을 가지고 판매를 허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 본다면,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런 부분은 미약하다는 게 너무 아쉽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절단석을 사러 가서 공구상에 가서 물어봤을 때 일단 오사 마크라든가 EM 마크, ANSI 마크가 없는 절단석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규정을 받아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분별하게 어찌 보면 좀 판매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장이 바람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절단석을 사용하고 계시는 사용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그리고 안정이 검증된 절단석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 바이거든요. 자, 이제 이 과장이 이렇게 해서 절단석에 대해서 요모조모를 다 말씀을 드려봤어요. 분명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절단석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절단석을 사용해 보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이 과장이 뭐 자르지도 않고 그렇게 뭐 화려한 걸 보여드리지 못해서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 과장이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무조건 안전이 1번입니다. 공구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안전이 1번이다 보니까 이 과장이 이렇게 또 시간을 할애해서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절단석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저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또 이렇게 유용한 정보라든가 공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꼭 안전과 직결된 정보라면 이 과장이 또 찾아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많이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공구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